제주도에서 생긴 일. 안녕, 난 나영이야. 여기가 어디냐고? 공항. 오늘 선빈이네랑 제주도로 놀러 가거든. 야호! 공항이다! 우리 비행기 탄다! 공부! 너 무섭지 않아? 지난번에 브라질 갈 때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했잖아.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나 지금은 비행기 타는 거 엄청 좋아해! 나 씩씩한 봉구라고! 나 제주도에 처음 가봐.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래. 빨리 가보고 싶다. 어? 제주관광홍보센터? 뭐 하는 데지? 들어가 볼까? 우와, 제주도 지도가 있네. 어딜 가면 좋을까? 지도에 나온 곳 다 가보고 싶다. 제주도 가는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총에 관심 있구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거? 이거는 담소를 하고 있어. 갑니다, 가자. 이제 비행기 탈 시간. 비행기 타러 가니까 좋아서 가슴이 두근두근해. 야호! 신난다! 우와! 제주도로 출발! 우와! 여기가 제주도야. 제주도 안녕! 반가워! 제주도 바다 정말 멋있다! 우린 모래놀이를 했어.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봉구, 내가 모래찜질 해줄게. 모래를 떠서 봉구 몸 위에 푹푹. 어때, 봉구? 기분 좋아? 우린 조개 껍데기를 주웠어. 예쁜 게 참 많아. 오, 나영인 왜 이렇게 안 와? 바도야! 큰 바도가 밀려온다! 나영아! 나 좀 꺼내줘! 이게 뭐야? 제주도에는 돌이 많대. 이거 봐, 신기하게 생긴 돌들이 진짜 많아. 우와, 우와, 신기하네. 우와, 우와, 여기 이상한 돌 많다. 저 돌은 꼭 괴물 같고, 저 돌은 화난 용 같아. 봉구, 너 좀 무섭구나? 어? 아니, 무섭긴 하나도 안 무서워. 에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온 곳은 환상숲이야. 환상적인 숲이라서 환상숲인가 봐. 이 숲에는 아주 많은 나무들이랑 동물들이 산대. 여긴 신기한 나무들이 참 많아. 꼭 그림책에 나오는 마법의 숲 같아. 나무들 좀 봐. 다 마법을 부릴 것 같지? 봉구, 너 또 무섭지? 나? 치, 하나도 안 무서워! 봉구,
여기 혼자 있으면 나무가 다 괴물로 변신한대. 어, 누가 그래? 누가 그랬어. 무섭지? 흥! 나 여기 미워. 아까 바다에서는 날 두고 가버리더니 이번엔 날 놀려? 좋아, 그럼. 아 참! 저쪽에 가면 아주 신기한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응? 어디? 저기! 얼른 가봐! 응, 알았어. 무슨 나무가 신기하다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어, 어디 말하는 거야? 봉구! 봉구! 어디 있어? 근데 이 나무들 진짜 괴물처럼 생겼어. 놀랐지, 놀랐지. 근데 너 혼자 있어도 이 나무들 괴물로 안 변하더라. 응응. 봉구, 너 나 놀린 거야? 너무해. 나영아. 어떡하지? 나영이 화났나 봐. 나영아, 봐봐, 갑시다. 여기는 미로공원이야. 꼬불꼬불한 길을 빠져나와서 저 종을 치면 돼. 나영아, 우리 누가 빨리 종치나 내기하자. 그래. 준비. 시작. 가자. 이쪽인 것 같아요. 길을 잘 찾고 있을까?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가 동굴이 아닌데? 아니야, 여기 아까 어떤 길 같은데? 아니, 여기. 잠깐만. 그래, 아까는 나영이를 화나게 했지만 이번에 나영이를 도와주면 나영이가 날 다시 예뻐할 거야. 봉구! 잠깐 기다려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길을 알아올게. 봉구, 그냥 와. 나영아, 이쪽 길 많은 것 같아. 빨리 가자. 잠깐만요, 봉구 좀 찾고요. 봉구, 어디 있어? 봉구! 봉구, 어디 있어? 먼저 길을 찾았어. 우리가 성빈이한테 줬어. 다 봉구 때문이야. 제주도에서 생긴 일. 봉구! 어디 있어? 이쪽도 아니고. 그럼 이쪽인가? 쪽도 아닌데. 여기나 여기. 봉구. 봉구. 봉구 어디 있어? 나영이다. 나영아, 여기야 여기. 겨우 찾았네. 미로에서 만나기 진짜 힘들다, 그치? 엉엉.
그러니까 네 맘대로 가면 어떡해. 너 때문에 성빈이한테 졌잖아. 그랬구나. 미안.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너 두고 올 걸 그랬어. 너 정말 말썽쟁이야. 말썽쟁이? 그래. 나 말썽쟁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럼 되지? 너 맘대로 해. 너무해. 나 여기 미워. 여기가 우리가 잘 곳이래. 하루 종일 걸어다녔더니 다리가 아파. 제주도에 온 첫날 재밌기도 했지만 좀 힘들기도 했어. 어? 봉구, 어디 가? 혼자 산책 좀 하려고. 걱정 마. 이젠 아무 말썽도 안 피울 테니까. 나영아, 봉구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봐. 나도 기분 나빠. 봉구 때문에 힘들었어. 환상숲에서 봉구는 나 놀리려고 거짓말했어. 봉구! 미로 공원에서도 봉구가 자기 맘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성빈이한테 내가 졌어. 나 진짜 속상했다고. 하지만 나영아, 봉구는 미로에서 널 이기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날 이기게 해주려고? 봉구는? 그래, 아까는 나영이를 화나게 했지만 이번에 나영이를 도와주면 나영이가 날 다시 예뻐할 거야. 잠깐 기다려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길을 알아올게. 그랬던 거야? 몰랐어. 봉구가 조금 까불긴 하지만 나영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응, 봉구가 날 도와준 적도 많아. 자, 약 먹으면 이거 줄게. 어? 사탕이네? 내가 아플 때 봉구는 내가 약을 잘 먹을 수 있게 꿀꿀이 사과사탕을 만들어줬어. 다 했어? 내가 아파서 밖에 나가지 못할 때 나랑 재밌게 놀아주기도 했지. 봉구 봐봐. 내가 밤에 무섭다고 하니까 봉구랑 바바가 잠도 안 자고 날 지켜줬잖아. 여기를 위해서라면 귀신도 잡아야지. 나 용감한 봉구잖아. 엉엉, 걱정 마 나영아. 누가 오나 안 오나 내가 망볼게. 아, 또 있어. 오, 아무도 없다. 오바. 내가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서 똥 누기 힘들어할 때 봉구는 내가 똥을 잘 놀 수 있게 도와줬어. 스케이트 타러 가서는 봉구를 내 엉덩이에 묶은 덕분에 나는 넘어져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았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한테 고마웠던 일이 진짜 많네. 고맙긴. 친구끼리는 원래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그래, 맞아. 나영아, 이 조개 껍데기 버려도 돼? 아니요, 안 돼요. 이걸로 뭐 하게? 아, 엄마, 이걸로 목걸이 만들 수 있어요? 목걸이? 글쎄. 나영이는 날 싫어해. 나한테 말썽꾸러기라고 했어. 날 집에 두고 오는 게 나았을 거라고 했어. 나영아!
공구, 아까 화내서 미안해. 넌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친구야. 나연아! 어? 이게 뭐야? 조개목걸이. 아까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껍데기로 엄마가 목걸이 만들어주셨어. 아참! 그때 널 모래로 덮어놓고 가서 정말 미안했어. 아니야. 그런데 이 조개목걸이 진짜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그래? 다행이야, 봉구. 봉구, 그리고 봐봐. 너희들이랑 같이 제주도에 와서 정말 좋아. 우리도 좋아, 나영아. 내가 8살, 9살이 돼도 우리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 약속, 보장, 복사. 동생이 생겼어요. 옹옹. 안녕, 난 나영이야. 오늘 엄마가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어. 나영아, 우리 옆집 누가 이사 온 것 같은데? 나요? 우와, 정말이네. 우리 옆집으로 이삿짐들이 올라오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이사 올까? 나랑 친구할 아이도 있으면 좋겠다. 나영아, 빨리 와. 그런데 그때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을 만났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오셨죠? 네, 제가 정신이 없어 인사도 못 드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야? 송준희요. 몇 살이야? 6살이요. 나영아, 동생이네. 나영이는 7살이거든. 근데 누나인데 나는 키가 비슷하다. 아닌데? 내가 더 큰데? 우리 유치원 7살 형아는 이보다 훨씬 더 커. 아유, 나도 큰데 뭘. 어? 파란 고릴라! 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탔어. 그런데 야, 하지 마. 왜? 밀어줄게. 하지 말라니까. 이번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기분 나빠. 자꾸 나를 방해. 오, 진짜. 준이라는 애 나영이 왜 그렇게 괴롭혀? 응응.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도 나영이가 싫어하잖아. 오, 저기 있네. 잠깐만. 어? 봉구, 뭐하게? 나영이 괴롭혔으니까 나도 쟤 혼내줄 거야. 나영아, 집에 가자. 어? 자, 잠깐만. 나도 데려가.
나이 누나 오면 그 인형 돌려주자. 네. 오, 그만해, 그만해, 팔 빠지겠어. 뭐야, 이 로봇이랑 싸우라고? 난 싸우는 거 별론데. 어, 아, 아우, 아, 아빠, 아, 때리지 마. 아이고, 아이고, 오, 아우, 진짜 아프잖아. 벌레 싫어. 위. 어? 제가 아니야. 잘생긴 고릴라 인형 봉구라고. 우와, 고릴라가 맞으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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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아! 일단 저 벌레부터 좀 어떻게 해봐. 응응. 알았어. 우와, 너 꽤 용감하다. 사실은 나도 좀 무서웠어. 너 때문에 잡은 거야. 정말? 고마워. 응응. 봉구, 엎드려 보세요. 물리쳐라. 알겠습니다. 봉구 출동.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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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또. 아우. 그런데 준이야, 너 아까 나영이한테 왜 그랬어? 나영이가 싫다는데 그네도 계속 밀고, 나영이가 그림 그리는 것도 방해했잖아. 이렇게만 더 예뻐져. 하지 마. 아니야, 난 나영이 누나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네 타는 걸 좀 무서워하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그네를 밀면 기분 좋을까? 아니. 그럼 만약에 네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다 누가 자기 맘대로 색칠해버리면 기분 좋을까? 아니. 그렇지. 나영이 누나도 조금 기분 나빴을 거야. 이제부터 나영이 누나랑 놀고 싶으면 같이 놀자고 씩씩하게 얘기해봐. 나영이는 씩씩한 친구를 좋아하거든. 나처럼. 옹옹. 알았어. 우리 지금 나영이를 기다리고 있어. 나영이가 치과 갔다가 올 시간이 됐거든. 나영이 누나랑 놀고 싶으면 같이 놀자고 씩씩하게 얘기해봐. 누나, 우리 같이 그림 그릴래? 그림? 그래, 가자. 준이가 나랑 놀고 싶었나 봐.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한 거였나 봐. 준이야, 우리 봉구 돌려줘서 고마워. 나영이 준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나영이한테 귀여운 동생이 생겨서 정말 좋다. 엉엉. 나도 좋다.